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 전투기가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며 천조국 미국을 향해 거침없는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와 F-35A가 정면으로 맞붙은 건데요. 사실 이전에도 F-22와 KF-21이 기동 대결을 펼치며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화들짝 놀라게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빅매치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놀라운 활약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 최강 전력인 F-35A가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와 한반도에서 맞붙는 등 그야말로 역대급 격전을 벌이며 입을 떡 벌어지게 했습니다. 지난 16일 미 공군 F-22 2대와 한국 공군 F-35A 2대가 충청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 도구 파이팅을 벌였습니다. 양국 전투기가 각각 공격과 방어 역할을 번갈아 맡아 대결을 펼쳤는데 F-22가 한반도에서 우리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이날 맨눈으로 상대 기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근접거리까지 다가가는 등 최신 전술을 공유하며 연합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나 공수를 교대해가며 상대 기체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근접거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쳤다고 하는데 영화 탑건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도구 파이팅을 벌인 겁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한국 최강 F-35가 세계 최강 F-22와 도구 파이팅을 펼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F-22는 인류가 개발한 최강 전투기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은밀히 침투해 적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병기로 꼽힙니다. 이렇듯 이번에 처음 진행된 맞대결에 소착될 확률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확보해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F-22가 F-35A와 함께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대북 억제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초음속,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 전투기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전에 타격하는 걸 전술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5세대 전투기는 BVR, 시계외교전을 주로 하게 되지만 전장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며 양국 파일럿들의 근접전 전술과 소양을 키우기 위해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훈련에 참여했던 권기수 소령은 5세대 전투기 간 근접전투 기동훈련을 통해 양국의 전술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F-22의 형제 같은 KF-21도 F-22와 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작년에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에서 KF-21이 F-22와 깜짝 고기동 대결을 펼친 겁니다. 당시 최초로 비행 모습이 공개된 KF-21이 미친 기동을 선보이자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숨죽이며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360도 기동을 아주 부드럽게 상공을 향해 끝없이 날아오르는 KF-21은 이내 편대 비행을 실시하면서 우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줄지어 나란히 비행하는 KF-21이 우아하게 활공하는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내 또 순식간에 180도 틀어 하나둘씩 편대를 빠져나가는 등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F-22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다운 면모를 드러내며 KF-21에 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랩터는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경운과 함께 행사장 상공을 맴돌며 사선 비행과 코브라 비행 등 특유의 기동성을 뽐냈습니다. 이렇듯 F-22와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어 형제라고 불리는 KF-21 둘 다 화려한 비행을 선보이면서 엎치락뒤치락 어느 누구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특히나 최근 KF-21의 경우 극한의 고바듬각 비행시험을 했던 모습을 공개하면서 가히 최강의 모습을 드러내는 등 최고의 기동력을 과시했습니다. 고바듬각 시험은 전투기가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조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KF-21은 높은 각도로 상승한 후에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통상 실용 영역에서 전투기의 바듬각 한계치는 50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KF-21은 이번 비행시험에서 상승각을 최대 약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000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특히나 이는 F-22가 2023 아덱스에서 보여줬던 수직상승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어서 전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화들짝 놀라며 미친 기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창설 부대가 선정돼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북한과 가까운 공군 강릉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을 집중시킨 겁니다. 한국 공군 최초로 초음속 Z전투기 F-5를 운용한 강원 강릉의 제18 전투비행단 소속 105 전투비행대대가 기종전 안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창설 부대로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에 따르면 18전비 소속 105 전투비행대대 전시관에는 이 부대가 최초 운용한 제트기 F-5A 비프리덤 파이터 개량형인 F-5E F 타이거 2에 이어 앞으로 운용하게 될 KF-X를 운용할 창설 부대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우리군 소식통은 전투조종사를 상징하는 빨간 마후라가 유래한 18전비가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8까지 전력화될 예정인 40대 KF-21 블록원을 운용할 최초 부대로 지정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2028년에서 2032년 KF-21 블록2 사업에 의해 추가로 양산될 약 80대의 보라매 전투기 일부는 경북 예천기지인 제16전투비행단에서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천기지가 보람의 제2비행단으로 예정돼 있는 셈입니다. 사실 공군 제18전비가 주둔하고 있는 강릉기지는 6.25 전쟁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던 역사적인 장소로 유명합니다. 강릉기지에서 6.25 전쟁인 1951년 10월 11일 F-51D 무스탕으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작전이 수행됐으며 승우리 철교 차단작전, 평양 대폭격작전 등 총 7,800여 회의 출격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8전비는 두 개의 전투비행대대로 105 대대와 112 대대가 편성돼 곧 퇴화할 F-5E F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8전비 소속 105 전투비행대대가 KF-21을 최초 전력화하는 창설부대로 지정된 건데요. KF-21 보라매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인수하면 동해 초계비행에 투입해 영공방위의 최일선 비행단으로 F-35A, F-15K, KF-16 전투기 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KF-21의 강릉기지 배치는 F-5가 현재 공군에서 맡는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릉기지는 현재 F-5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F-5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기종입니다. F-5는 다른 최첨단 항공기들과 비교해 비행 준비에 드는 시간이 짧은 덕분에 신속한 이륙 및 공중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북한과 가까운 강릉기지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KF-21의 강릉기지 배치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배치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등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군사균형을 유지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KF-21의 블록원은 공대지 미사일을 제외하고 공대 공무장이 장착 가능한 상태에서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남부의 후방 지역에 배치되면 유사시 KF-21의 공대 공역량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적지만 우리 공군의 최전방 기지 중 하나인 강릉기지에 배치해 유사시 북한 항공전력의 공중도발에 초기 대응하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KF-21의 배치로 이런 엄청난 외교, 안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 최근 KF-21의 기술적 성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F-21 보라매는 마하 1.8의 최고 속도를 돌파하는 등 항속거리는 2900km,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체계 등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했는데 KF-21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타격하는 등 엄청난 성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밀덕들 사이에서는 KF-21과 F-21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며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KF-21의 기술적 성과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미해병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 루크는 KF-21의 성능을 F-22와 비교하며 감탄하는 등 KF-21을 F-22의 대항마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KF-21 배치가 최종 결정되면 강릉기지는 F-5가 이동한 뒤 KF-21 배치를 위한 기지공사에 착수할 거라고 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주력 전투기 KF-21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KF-21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